오늘의 주인공 이현동 이두리 부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7년 차 부부 러브앤프리 부부입니다. 러브앤프리, 어우 좋은데요. 이때가 8월 말, 올해 마지막 프리다이빙을 즐기는 중입니다. 이야, 아니 이런 풍경을 눈앞에서 직접 보는 거예요? 오, 부럽네요. 근데 바다 구경만 하는 건 아니랍니다. 잠수 중 무언가를 발견한 두리 씨. 혹시 저 전복인가요? 이거 무슨 플라스틱 같은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남편 현동 씨도 무언가를 발견. 곧바로 가지러 갑니다. 저건 뭔가요? 예? 아이고, 타이어네, 타이어. 아이고. 아니, 대체 누가 저런 걸 저기다 버린 거예요? 누군가 버렸거나 태풍에 휩쓸려 온 거랍니다. 부부는 프리다이빙을 하며 해양 쓰레기를 줍고 있죠. 저희는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저희는 집 앞 청소하듯이 집 앞 바다를 청소를 하기 시작한 거죠. 프리다이빙을 배웠던 2년 전부터 꾸준히 실천하고 있답니다. 취미활동으로 봉사까지 하시는군요. 네. 쓰레기를 수거해서 물 밖으로 나오는데 기다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듬직하게 앉아있네요. 예. 부부의 저 반려견인 것 같아요. 춘식아! 춘식이. 7살 수컷 춘식이. 춘식 잘 있었어? 아이고 우리 춘식이. 뭐 했어? 뭐 하고 있었어? 뭐긴 저 두 분 기다리고 있었죠. 이 친구는 우리 가족의 단짝 이춘식입니다. 정말 바다를 사랑하는 바다사나이고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또 수영을 굉장히 즐겨하는 아주 낭만이 넘치는 친구입니다. 바다의 왕자죠. 바다의 왕자. 틈만 나면 바다로 들어가서 별명도 하돌이 바다의 왕자래요. 취미는 수중 워킹에 특기는 바다 수영. 진짜 수영 잘하네. 완전 물 만나 물고기인데요. 바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봄부터 가을까지가 춘식이 수영 시즌이래요. 내 노래야 이거, 바다 왕자. 이제 우리랑 놀자. 옳지. 옳지. 춘식아. 자, 앉아. 춘식이 앉아. 그렇지. 앉았어. 그렇지. 바다를 좋아하는 춘식이 더 멀리 데리고 가려고 패들보드까지 준비했습니다. 야, 그림이네, 그림이야 정말. 너무 새로운 거야, 이게. 바다에서 보는 시선. 재밌지, 춘식아? 춘식이가 바라보는 바다 세상은 이렇겠죠. 이제 돌아갈 시간. 예? 벌써 가요? 얼마 안 온 것 같은데? 춘식이 때문에요. 원래 너무 깊은 곳까지는 가지 않는데요. 나왔습니다. 이곳은 제주도입니다. 저 고생하셨습니다, 선장님. 춘식? 춘식,
그렇지, 그렇지. 아우, 개운하다. 잘 놀았다. 자, 이제 갑시다. 쓰레기 챙기시고요. 자. 바다에서 수거해온 쓰레기까지 챙겨서 바닷가 바로 앞, 엎어지면 코다울 거리에 집으로 향합니다. 야, 정말 바다 바로 앞이네요. 에? 바다가 바로 보이는 바세권에 살고 있어요. 가끔 돌고래도 보여서 돌세권이라고도 하죠. 아니, 집에서 돌고래가 보인다고요? 네, 원래 하도리 바다가 돌고래 출몰지로 유명하대요. 이야. 운이 좋은 날엔 보이시죠? 이런 풍경도 볼 수 있답니다. 그러네, 그러네. 진짜 최고의 입지네요. 아니, 이렇게 귀한 집을 어떻게 구하셨을까요? 제주도에 있는 이제 연세 제도를 활용해서 좀 장기 렌탈을 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이 집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5년이 아니라 저 진짜 50년도 더 살고 싶네요, 진짜. 아이고. 같이 내려가실래요? 집에 와서는 수도가 먼저 들릅니다. 바다에서 묻어온 염분기를 빼주기 위해 샤워부터 시켜주고요. 아이고야, 되게 얌전하네요. 역시 물을 좋아해서 그런지 샤워도 예, 아, 거뜬하게 잘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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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김민희 유키, 김민희 유키. 아, 왔어. 네, 우리 귀염둥이. 아고 고고 고 잘 있었어. 민희, 민희 나오세요. 민희 나와. 자, 화장실 가자. 아고 좋아, 아고 좋아, 아고 좋아. 민희, 민희, 오케이, 오케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우리 비밀 방하고 같이 오늘 표정이 너무 좋네. 얘네 거기 와. 민희 오빠, 민희, 민희. 도망가는데요? 의사 표현 확실하네. 민희고요. 48차원이고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는 3살 암컷 미니. 오케이 오빠. 네, 반응이 없죠. 오케이 미니, 오케이 미니. 이 친구는 오키예요. 이오키. 이오키입니다. 조심성이 많고 되게 겁이 많은 아이였는데 지금은 좀 저돌적인 성격도 있고. 나이로는 이 집 첫째 8살 오키. 아니 그런데 오키랑 미니는 왜 바다에 같이 안 갔어요? 애들은 물을 싫어해요. 저희 수영하고 있으면 그렇죠? 네. 둘이 바라보고만 있어요. 물에 갈 때는 춘식이한테 100% 집중해주고 여기 들어오면 또 이 친구들 시간에는 이 친구들 성향에 맞게 집중해주고 그렇게 좀 나눠서 해주고 있어요. 다섯 식구 다 모였으니 집 구경 좀 해볼까요? 저희가 부엌이 세 채가 있고 이제 마당이 좀 넓게 한 200평 정도 있는 집이에요. 돌담길을 따라가면 보이는 이 집의 대문. 여긴 깜찍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 웬 구멍들이에요? 아이들의 조망권을 확보해주는 구멍이에요. 아이들이 바깥 세상을 너무 궁금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밖에 누가 다니는 거 이런 거 구경할 수 있게 여기 이렇게 춘식이, 미니, 오키 이렇게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만들었어요. 춘식이 여기 구멍에다 얼굴 할 수 있어? 얘가 바깥 세상을 보는데 춘식이? 춘식이? 아니 저 작은 구멍으로 밖을 본다고요? 이렇게 구멍에 맞춰 얼굴을 넣으면 짜잔! 오,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러면 저 오키, 저 오키도 볼 줄 알아요?
좋기뿐인가요? 미니까지 자기 자리 척척 찾아가서 바깥 구경합니다.